뛰어보자. 아이고, 자라. 우리가 우리 반려견들 키울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구름이랑 산책 겸에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요. 우리 반려견들 보통 흔히 아파트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산책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끈이 이제 제가 이걸로 끈을 교체한 상태거든요. 보통 보면 애들이 막 급한 마음에 막 먼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산책 더 하고 싶어서 집에 갈 때 안 들어가고 민구적거리는 상태에서 주인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그런 걸 생각 없이 지냈는데 지난번 산책 때 구름이가 좀 산책이 더 하고 싶었는지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밖에서 엘리베이터 밖에서 그 상황에서 위층에서 누군가 눌렀어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발생이 했어요. 그러보니 지금 구름이는 밖에 있는 상태고 저는 안에 있는 상태고 마음은 급하고 눌러도 안 되고 얼마나 급했겠어요. 막 있는 데를 누르고 비상벨까지 누르고 근데 끈이 딱 끊어졌어요. 제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끈이 딱 끊어진 상태에서 제가 급히 누르는 게 이제 2층에서 엘리베이터 서길래 딱 그대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더니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구름이가 그 현관 앞에 얌전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 끈이 얇은 줄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쓰던. 근데 지금은 두꺼운 줄이죠. 두꺼운 줄은 더 위험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10년 감수한 이후로 지금도 마음이 두근두근. 그 일을 생각만 하면 그런 생각이 막 생겨요. 그게 작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다고.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끈을 한 3년 가까이 썼었거든요. 보통 얇은 끈이잖아요. 손 다치기 쉽기도 하지만은 그 있던 거라 그냥 썼었는데 그 끈이 그래도 구름이를 살렸다는 생각도 들고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었다면 하는 끔찍한 생각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막 소름이 끼친답니다. 항상 그 반려견이랑 엘리베이터 타거나 내릴 때는 항상 옆에 가까이 아니면 안고 타거나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구름이 볼 때마다 그 일 때문에 좀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그런 사소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그래왔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좀 더 진짜 주의해야 되겠다.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견인들, 우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아니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에 애들을 맞춰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이를 키워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반려견들도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는 가족이면서도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네요. 다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잔디밭에도 자주 데리고 나와서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진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유튜브 하면서 더 또 사람이 거기 매달려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 근래에 조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처럼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아마 많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먼저고 또 너무 생활에 또 생활을 취미하는 유튜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한 1월 23일에 시작했지만은 이때까지는 재밌게 열심히 또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하겠지만은 너무 여기에 치중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또 계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 유튜브란 게 참 그러죠. 또 많이 보게 되고 폰이 가까이 있으니까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유튜브 만나면 또 반가워서 또 보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하는 실방에도 또 기웃거리게 되고 그게 자제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사람이야 뭐 사람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지만은 이 반려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대상이고 또 함께 사는 가족이니까 우리가 좀 더 눈높이를 맞춰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얘들이 다 우리가 나이 들어 하늘나라로 가듯이 이 아이들도 사고 없이 그냥 자기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어요.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릴 때 항상 조심하세요.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름아
아이고 예쁘네. 집에 안 갈 거야? 응? 너 때문에 저기 카페 못 가니? 산책 가다가 이렇게 또 뽀샤시한 하얀 코스모스를 만나서 또 예뻐서 약간 핑크빛이 돌기도 하는데 너무 예뻐요. 어머나. 요즘은 코스모스 지를 시즌인데 이렇게 예쁘네요. 들어가자. 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집에 안 갈 거야. 왜 그래? 아, 집에 가야지. 자, 문 열렸어. 가자. 엘리베이터 타자. 아이, 착하네. 얼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알았어. 엄마랑 같이 탈 거야. 놀라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탈라는 거 아니지?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